저는 제16 전투 비행단 항공작전전대 운항관제대 관제탑 관제사 박창우 하사입니다. 관제탑 관제사는 항공기가 이륙했을 때부터 착륙 후 주기장에 들어올 때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관제 업무는 특성상 매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관제사는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순발력을 발휘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시를 내려야만 합니다. 항공기의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마지막 방패 역할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 긴장감 속에서 업무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제사에게 다시는 없습니다. 때문에 비행이 없는 시간에도 항공기가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비행 절차를 연구하고 관제 업무 중 미흡했던 부분을 녹화 화면과 녹취록을 통해 디브리핑하여 더욱 안전한 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는 역시 제가 책임지고 있는 항공기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착륙하였을 때입니다. 무사히 주기되는 항공기를 보며 오늘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켰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제 이름은 박창우. 저는 운항관제대 관제탑 관제사입니다.